그렇습니다. 아, 저는 아니 짠쿵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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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쿵 쾅. 이게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쿵에 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짠쿵 쾅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혜빈 씨가 저와 굉장히 이제 먼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사정거리 너무 벗어나셔서 아니 저는 아까 아쟁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노래 뒤에 아쟁 소리가 자꾸 생각나고 그랬는데 아니. 와, 그 외에도 뭐 몸을 한다면 띠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상도 많이 받아보고 그랬는데 아, 낸시 씨, 낸시는 공주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네. 아니 공주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인어공주, 라푼젤, 엘사 뭐 공주들이 부른 노래를 그냥 뭐 줄줄이 꿰고 있다고. 혹시 가장 좋아하는 공주는 어떤 공주예요, 낸시 씨가? 인어공주를 네. 인어공주. 가장 자기와 잘 닮은 것 같은 공주는 또 누구예요? 닮은 거야? 네. 무슨 말이죠 그게? 가장 스스로 엘사 닮았다고. 팬분들이 뒤에서 엘사. 그럼 혹시 엘사가 부른 노래 조금 불러줄 수 있으세요? 네지 씨? 네. 아세요? 다루하시네요? 준비. 아 그러면 혹시 준비한 공주 있어요 혹시? 아 저는 네. 되는 공주 있어요? 아, 낸시가 네. 인어공주를 제일 좋아하는. 자, 그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분들, 자, 인어공주를 바꿀게요. 인어공주. 자, 팬분들, 가장 낸시 씨랑 어울리는 공주는 무슨 공주예요? 인어공주를 좋아하시네요. 인어공주. 그러면 혹시 인어공주 노래 혹시 가능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불러주세요. 네.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어 공주가 굉장히 또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낸시 씨의 끼를 또 맛봤고요. 아니, 태아 씨. 네. 태아 씨는 고장이 전주예요, 전주. 네, 전주죠. 아, 전주 자랑 좀 해주세요. 전주는 우선 오징어 맛있어요. 전주의 오징어, 아니, 보통은 우리가 아는 게, 예, 전주하면 뭐, 비빔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고, 뭐, 육회 비빔밥, 아니면 콩나물 국밥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뭐가 유명하다고요? 오징어 버블밥!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전주의 오징어 버블밥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 쪽 하면은 전주에 또 그 흥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 또, 태아 씨는 좀 흥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럼 흥이 넘치는 노래 한번 좀 부를 수 있어요?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완전 좋죠. 이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이제 한번 갑니다. And a one, and a two, and a one, two, three, four. 사랑으로 채워줘요. 쏙, 쏙, 사랑의 탁대리로 가득해봐요. 사랑을 갖지 못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사랑의 배터리. 예, 와. 야, 진짜로 저는 방송을 이제 또 진행을 많이 해보면서 모모랜드와 함께 하면은 한 분량 한 8시간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끼를 갖고 있는 모모랜드. 이제 모모랜드와 슬슬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모든 공개 방송 여러분과 함께 또 오픈 스튜디오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활동 계획과 활동하면서 각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곧 컴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8월 네. 중순 예정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번에 어마어마한 활동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되게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다음 컴백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새로운 컨셉이 지금 공개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네. 아, 공개해달라고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하니까, 앞에 매니저 분께서, 안 돼. 알겠습니다. 뭐, 어떤 컨셉이든지 잘 소화해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모랜드의 마지막 무대 이제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연, 세계 최대의 태권도 축제, 우리 KFM 경기방송 오픈 스튜디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안양 세계 태권도 한마당 8월 1일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박수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앞에서 이제 마지막 무대 함께해 줄 모모랜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가 나오기 전에 모모랜드 스탠바이해주세요. 스탠바이. 네. 스탠바이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모랜드가 그렇죠. 아니 스탠바이가 이렇게 흥미로운 식이에요. 모든 스탠바이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모랜드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방송 바운스버스 DJ 차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